눈을 위아래로 요리조리 돌려가면서 조심조심 나뭇가지 위를 걸어갑니다. 화려한 색을 자랑하는가 하면 잎사귀처럼 초록색인 녀석도 있는데요. 107년 만에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이 동물의 정체는 볼추코 카멜레온입니다. 안녕하세요. 애니띵 청권필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동물 스토리의 주인공은 바로 카멜레온인데요. 멸종된 줄 알았던 희귀 카멜레온이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섬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건 이 카멜레온의 몸 색깔인데요. 주로 초록색 계열인 수컷과 달리 암컷은 더 화려한 색을 자랑합니다. 정말 신기한 건 기분에 따라 몸 색깔을 바꾼다는 건데요. 보통 때는 이렇게 초록색이다가도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점점 흰색부터 파란색, 보라색까지 화려하게 바뀝니다. 100여 년 전에 이 카멜레온을 처음 발견한 탐험가 알프레드 볼추코우의 이름을 따서 볼추코우 카멜레온이라고 불리는 종인데요. 하지만 이 카멜레온은 1913년을 마지막으로 모습을 감췄었죠. 그러던 중 2018년 마다가스카르 북서쪽을 탐험하던 연구팀이 멸종된 줄 알았던 볼추코우 카멜레온을 발견했고 유전자 확인을 거쳐 비로소 107년 전에 사라졌던 카멜레온이 다시 나타났다는 사실을 최근 과학저널에 공식 발표했습니다. 근데 볼추코우 카멜레온은 왜 100년 넘게 존재를 감췄던 걸까요? 사실 여러 이유가 있는데 가장 슬픈 건 카멜레온이 얼마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보통 카멜레온은 대부분의 시간을 알로 사는데요. 11월에 부화한 뒤에 폭풍 성장해 이듬해 1, 2월에 알을 낳고 2, 3월이 되면 죽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체로 사는 기간이 워낙 짧다 보니 희귀 카멜레온 종을 찾기는 더 어려운 거죠. Eigentlich ist es kaum zu glauben, dass dieses wunderschöne Chamäleon mehr als 100 Jahre verschollen war. Das liegt sicher auch daran, dass die meisten Straßen in ihrem Lebensraum in der Regenzeit gar nicht befahrbar sind, weil sie dann zum Teil unter Wasser stehen. Das andere Problem besteht darin, dass die Chamäleons wahrscheinlich sehr kurzlebig sind und wir vermuten, dass sie nur 4 bis 5 Monate in der Regenzeit leben. 이번에 카멜레온이 발견된 마다가스카르는 세계 카멜레온 종의 거의 절반이 서식할 만큼 카멜레온의 천국으로 불리는데요. 하지만 잦은 산불과 벌목 때문에 카멜레온의 개체수가 점점 줄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 생태계에 화려한 색을 더해주는 카멜레온. 다시 사라지기 전에 이들의 낙원을 지켜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